이 마요남 채널을 더 이상 유지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아, 또 카메라 또. 오늘 진짜 핫하다 여기. 이쁘다. 야, 진짜 해운대가 요즘에. 나도 이제 부산 사람이라서 해운대 자주 올 것 같지만 자주 안 오거든. 근데 한 번씩 올 때마다 해운대가 엄청 핫하게 바뀌었어. 그러니까 진짜 좋아졌구만. 보면은 사람 진짜 많고. 중간에 보면은 우리 마카오에 윈 있지, 윈. 윈처럼 분수쇼도 한다니까, 노래 맞춰서. 아, 진짜로 여기서? 비 온다, 빨리. 어, 큰일 났다. 비 온다, 비 온다. 아, 카메라, 카메라. 야, 어째 딱 니를 만나니까 비가 오네. 진짜, 아, 비 너무 많이 오는데? 푸른을 부르는 사나이. 갑자기? 맛있겠다. 아니 뭐 아직 뭐 나오지도 않았는데 뭐 맛있겠다 야. 아니 여기는 특이하게 새우알을 주네. 새우알 이거 알새우치. 아 알새우치. 아 우리 엄마 같다. 찍고 있는 거 봐. 야, 짠. 오랜만에 봤으니까. 야 이거 먹고 있게. 아. 과야 또 이씨. 부산에 유명한 거 뭐 있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통닭이 유명하대요. 말도 안 돼. 그래서 온 게 부산 통닭. 아니 이 밤 10시에 와가지고 어디를 가겠어요? 근데 되게 특이한 게 해물 짬뽕 치킨이 있네. 해물 짬뽕 치킨? 응. 그래. 짬뽕 양념을 입혀서 튀겨낸 건가? 자 마요남 찍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봤다. 많이 알아보셨죠. 많이 알아보셨지. 그럴 때 뿌듯했다 안 했다? 뿌듯한 것도 있었고 약간 그런 거 설마 알아본 사람 있을까 했는데 막 오셔가지고 요리 너무 잘하세요 잘 보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딱 하시면 되게 기분이 복잡 미묘해져. 그런 걸 알겠더라고. 물론 나는 이제 알아보신 분은 그렇게 많진 않지만 연예인이 되면 왜 연예인병이 걸리는지를 나는 그래. 아니 무슨 그 정도로 알아보진 않았을 텐데. 아, 그게 아닌데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겠다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 일단 마카오는 이미 연예인병에 걸렸고. What? 뭐다? 엄청 신경 쓰잖아 이렇게. 잘 나와요? 근데 한국 오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래 한국어는 모르지 우리. 이렇게 딱이겠다. 지금 시간은 12시 40분. 남정네와 걷는 이 바다. 어색하기 짝이었군요. 난 좋은데? 어, 근데 좀 좋긴 좋다, 그지? 여러분들, 부산으로 많이 놀러 오세요. 부산 좋습니다. 부산 시장이세요? 부산은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존도 있고. 너그 서장, 임마. 어? 마, 너그 서장 남천동 살지. 니가 임마 느긋어 장이라. 어저께도 밥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가고 임마 밥 다 했어 임마. 아, 나 바다 좋네. 이렇게 새벽에 어떻게 보면 새벽이지 그지? 새벽이지. 새벽에 마가온과 함께 걷는 바다라 복잡 미묘하네요. 사실은 해운대도 해운대지만은 부산 사람으로서 추천하는 거는 사실 광안리입니다. 바다를 이렇게 밤에 걸어본 적은 뭐 스무 살 때 한창 이제 봉인 해제되고 친구들이랑 막 놀러 다닐 때 그때 이제 뭐 맥주랑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객기 부리는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막 친구들이랑 걸었던 그때 그게 다지 뭐. 그리고 이런저런 걸로 말 진짜 많아. 가이드니까. 여, 여기가 좋네요. 여기 이렇게 오 일로 들어와. 참 이런 거 오그라드는데. 아 근데 진짜 못생기게 나온다. 원래 못생겼으니까. 썸네일 썸네일 썸네일. 자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어떻게 저희가 이제 뭐 처음에 이제 서툴게 시작을 해서 거의 1년 가까이 마요남이라는 걸 또 찍었었는데 물론 영상이 많진 않았지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생각보다 재밌었고 저도 좀 많이 성장을 많이 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기억이죠. 예, 좋은 기억이고 또 마요남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새로운 채널을 통해서 또 만나게 될 거고, 마지막으로 구독자님들께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록 좀 부족하고 서툴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시청 많이 해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저의 레시피를 보고 이렇게 따라 하시면서 맛있게 음식을 또 성공해 주시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미쳤나봐. 우리한테 쏘고 있어. 굉장히 감사드리고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마요남을 통해서 처음에는 그냥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었지만 점점 찍으면서 정말 하길 잘했다, 잘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비록 이제 저는 잠시 마곤 옆을 떠납니다. 그죠? 그렇지만 마카오건 영상이 또 이제 마요남 말고도 굉장히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들이 많아요. 비록 마요남이 없더라도 마카오건 재밌게 시청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짝짝짝짝짝짝짝짝짝. 바이바이. 바이바이.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다시 만나요. 헤어지는 마음이야 아쉬웠지.